선생님, 여기가 우리 도반이 이번 여행에 그거 조금 이제 여기서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을 맡았거든요. 도반이 선빵이 갔다가 나오면은 여기서 이제 쉬는 토굴이거든요. 그렇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얼마간 여기 신 선생님이 이제 여기 대구에서 도반들이랑 만날 그런 것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건 모르겠네요. 한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까지 이렇게 만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어제 여기 비밀번호를 주셨어요?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겨울에는 따뜻한 태양이 보약보다 좋죠? 그래서 태양을 쫓아서 지금 나왔습니다. 은박지 들고 오니까 이렇게 유용하게 잘 쓰이네요. 소중하게 말이다. 제가 주섬주섬 챙긴 게 이렇게 잘 쓰일 줄 몰랐습니다. 태양이 이렇게 찬란히 이렇게 빛나고 있네요. 하늘은 맑고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무한한 사랑의 빛을 이렇게 받게 되면요, 우리 몸에 에너지 흐름이 원활해지고요. 우리 안에 이제 사랑과 기쁨이 이렇게 넘치는. 태양을 보지 못하면요, 마음이 침울하고 어두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왜 보면 안 됐죠? 그렇죠. 그리고 에너지가 이제 태양을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이제 가서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같이 침울해지고 그 사람의 파장을 내가 막 직접 느끼게 되는 거지. 그래서 좋은 밝은 에너지들이 파장이 좀 다른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 지친 사람들은 업무에 지친다든지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아우 피곤하다 그러면 같이 피로가 탁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 파장이 이렇게 웬만큼 이래도 우리가 자연의 순리를 잘 따르고 거기에 잘 에너지가 이렇게 순환된 사람들하고 조금 세속적으로 음식이나 막 그냥 아무거나 드시고 막 이런 사람들은 다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공기는 차가워져요. 이제 태양빛이 비치니까 따뜻합니다. 따뜻한 햇살이 있어가지고요. 집을 지을 때는 태양이 일찍 잘 비추는, 그래서 옛날에 임금들이 동궁이라 그래갖고 그거는 원자나 어린 왕자들한테 동궁에서 살게 했잖아요, 그죠? 동궁은 가장 먼저 해가 떠오르면서 찬란하게 비추면서 아침을 알려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동쪽을 등지게 되면은 햇살이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다니까요, 그죠? 자연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동창이 있어야 된다. 동쪽에 창이 있어야 된다. 아침을 알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죠. 저는 제가 토굴을 지으면서 아무도 나한테 뭘 그런 걸 알려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계속 계곡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안 짓고 평생 있으면서 늘 해가 어디 뜨며 어떻게 돌아가며 이 우주의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관찰하다가 태양이 정말로 떠오르는 곳, 그리고 에너지가 머무는 곳을 계속 살폈어요. 살피다 그거를 10년 만에, 불 때는 방을 조그만하게 했는데, 거기는 이제 햇살이, 자다 보면 햇살이 얼굴까지 들어오죠. 그게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편안하게 이제 햇살 쬐면서 이래 앉아 있습니다. 이쪽으로 햇볕이 있잖아요.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새들이 이렇게 조금씩 보이네요. 활기를 띠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새들이 새들의 지저귐 소리를 들어보면 늘 해가 떠오를 때 그쪽 방향에서 애들이 이제 움직이더라고, 걔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와 같이 움직이고 해가 지면은 새들도 이제 자기 보금자리 가서 이제 잘 준비를 하죠. 먹이 이제 먹이 활동을 다 마치고 햇살을 가운데 앉아 있으니까 따뜻하고 행복한 기운이 이렇게 온몸을 이렇게 꽁꽁 얼은 마음을 다 녹여주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햇살이 어디를 또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까?
점심을 먹고요. 예. 제가 이렇게 그 태어나고 어릴 때 이렇게 자랐던 고향으로요. 고향이 어디세요? 경북 구미시 도계면 신곡이라는. 아, 도계면 신곡이라는 곳이. 예. 아, 그래서 구미에 여기가 우리가 우리 도반한테 좀 잠시 머물겠다고 내가 했는데. 예. 그럴 또 이유가 있었네요. 구미가. 예. 아, 신 선생님 고향이셨네요. 예. 또 작은 형님 만나기로 하셨죠? 예. 작은 형님 만나서 고향에 한번 가는 길 좀 준비해 보죠. 예. 예. 또 오늘도 좋은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우리 어디 갑니까? 예, 제가 그 태어났던 고향 그리고 그 초등학교 4학년까지요. 예. 이렇게 이제 자랐던 그 고향으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예. 가고 있습니다. 예. 그 작은 형님 만나셔갖고 그죠? 예. 작은 형님하고 같이 가시는 거죠? 고향으로 가는 마음이 어떠세요? 좋지요. 고향으로 가니까요. 내가 태어났고 또 어릴 때 자랐던 곳이니까요. 아주. 예. 친근하면서도요. 예. 엄마의 그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죠. 혹시 뭐 거기 고향에 남아있는 친구라도 있습니까? 아, 지금은 아마 이렇게 객지로 다 나갔을 겁니다. 아, 객지로. 저희 이제 부모님은 이제 다 돌아가셨고요. 예. 그곳에 이제 묘만 있고요. 예. 나머지 내가 태어났던 그 집도 본래의 그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요. 예. 아마 새로 이렇게 집을 이제 지어가지고 다른 분이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예. 그 마을 전체 다 둘러보고 해. 제가 자랐던 구미에 우리 도반 토굴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명상 가운데 아, 이 토굴이 떠오르더니 그때는 신선생님 내가 상황을 몰랐는데 이제 여기 왜 왔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신선생님 고향이 있는 곳이니까 구미에서 이렇게 찾아가기가 쉬워졌네요. 예. 신곡리거든요. 아. 제가 태어난 고향입니다. 아, 고향 들어가는 골목 입구입니까 여기가? 예. 여기 몇 살까지 사신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요. 제가 그러면은? 살다가 이제 대구로 갔지요. 부모님이랑 같이 나오신 거예요? 예. 4학년 때? 예. 예전에는 제가 다닐 때 여기 비포장이었거든요. 학교에서 마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걸었어. 여기 걸어 다니는 길이었어요, 이 길이? 예. 그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 한 오리 정도 되나요, 그러면? 한 10리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여기서 학교에서부터. 예. 집까지요? 예. 그러면 뭐 집이 조금 약간 산동네 비슷한 곳이었나요? 예, 뭐 바로 집이 뒤에가 산이었으니까요. 불안하고 흡식하기 전에 그 또 찾는 고향길이니까 또 생각이 어때요? 또 다르지 않아요? 예.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저희의 이제 진화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고향으로. 예. 항상 이제 고향은 저희의 본성 자리, 진화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예. 여기 위에 이제 참나무도 있고 오래됐잖아요. 거기서 어릴 때 놀았던. 근데 뭐 하고 놀았어요, 시골에서? 친구들하고 뭐 다양하게 한번 놀았을 겁니다. 뭐 돌로 이렇게 있잖아요, 가지고 노는요. 공기놀이 같은 거 한 거 아니에요? 예, 공기놀이도 하고 뭐. 뭐 이 장소가 제가 어릴 때요. 아주 자주 놀던 장소입니다. 친구들하고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요. 어릴 때는 그냥 이런 게 없었거든요. 여기서 보면 저기 이제 신장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보이네요. 차가 오는 거 다. 예.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조망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러니까 전망대랄까요? 그래, 마을에서. 예. 예. 산은 나지막하네요, 그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애들하고요. 근데 묘가 하나 있는데 이 묘도 옛날부터 있었을까? 아니면 근래에 뭐 생겼을까? 이거는 아마 근래에 생겼는 것 같네요. 아, 이렇게 이런 자리에도 묘를 쓰는구나. 예. 자기, 근데 옆, 소나무가 적성이 아주 큰데. 예, 저기 상당히 오래됐어. 내 어릴 때도 이게, 예. 이 소나무가 있었거든요. 아, 많이 키가 많이 컸네, 그죠? 예. 이게 뭐, 아, 적성이 아주 그냥 잘 생겼네요. 예. 예. 이제 나무라든가 옛날 그대로 했잖아요.
그때 적성이 신선생이 있을 때는 얼마나 했을까요? 적성이. 아마 요거보다 조금 적었겠죠. 현재 이 모습보다도. 그죠. 많이 큰데요, 뭐, 적성이. 예. 감회가 그, 새롭습니다. 이 나무들은 신선생이 여기 아기 때, 꼬마 때, 예. 여기 놀았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 예, 다 기억하고 있죠. 이. 다 알고 있잖아요. 소나무라든가 참나무는요, 저를 예. 알고 있죠. 예, 한번 이야기 좀 해보세요, 소나무하고. 예. 제가 참 이렇게 오랜만에 왔습니다, 이 자리에요. 제가 어릴 때 여기서 참 이렇게 놀았는데, 참, 이, 옆에 소나무가 있었지만, 저도 별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이렇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랐네요, 이 나무도요. 아주 죽지 않고요. 동산이 예. 아주 적당하다. 그 위험 요소도 별로 많이 없고 있잖아요. 그 재밌게 잘 놀았을 것 같아요, 여기서. 옛날에 예. 이제 그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그 청년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그림 그리는 그 모습 옆에서 보면서요. 근데 그때 아이스크림을 저한테 이제 사준 기억이 나네요. 그 아이스크림 때문에 혹시 중독돼가지고 계속 아이스크림 많이 드시면 아니죠? 그렇지도 모르죠. 그 아이스크림이 아마 브라보 코니언가? 그거 중독될 만한 그런 달콤함이 있잖아요. 예. 기억한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 근데 이 소나무들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예. 소나무들은 알고 있거든요. 누구든요? 신선생이나 선생님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다 보고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소나무가요? 그럼요. 내 밑에서 놀았던 거 다 기억하죠. 의식 속에. 다 기억하고 있어요. 소나무는. 예. 아이고 뭐 뒷동산이 그냥 딱 놀기 좋은 곳이네요. 태어났던 그 고향 집으로요.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시죠. 신선생을 기억하는데 신선생님은 꼬맹이가 그 놀다가 그 소나무를 기억할까요? 제가 어릴 때 그 뭐 그런 거 알았겠습니까? 이제야 깨닫고 나니까요. 아, 소나무도 나와 동일한 하나의 의식, 생명체로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해체에 있었거든요. 여우에? 예, 그 중간에 저희가 저희 집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은 이제 집을 새로 다 이제 지었네요. 지금도 여기는 한가롭네요. 보니까 사람들 예. 집도 더덕더덕 안 붙어 있고 예. 한적하게 살았겠는데요? 예. 그냥 이 집이에요? 예. 이런 터가 새로 지어가지고 이렇게 예. 여기는 그전에는 한적했겠는데? 예. 예, 공간이. 그전에는 뭐 초가집이었어요? 여기가? 아마 초가집이었다가요. 이제 지붕을 이렇게 개량해가지고 슬레이트로요. 아, 슬레이트. 그리고 하늘에 아마 이제 우물이 있었습니다. 손으로 하는 그 수동식 펌프. 예, 예, 맞아요. 예, 예. 예.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대로네요. 예. 눈 모습은 그대로. 아, 눈은 앞에 눈은 그대로요. 예. 근데 이게 나지막하다, 여기가. 예. 온화하고 나지막하네. 그 태양도 바로 있잖아. 남향이라가지고. 예, 그리고 잘 들어오고요. 아, 그러네요. 자리는 그지 양명하다. 예. 새로 짓고요. 아마 두 번째 아마 새로 짓지 싶은데 제일 마지막이. 그래 이 집에 친구들하고 좀 이 집하고 이 집하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냈어요? 예, 바로 뭐 이제 옆집이니까요. 어, 저기 할머니 한 분 계시네. 아, 예. 예, 정순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예, 저 용화입니다, 용화. 예. 정수 몇 년만에 또 다시 오는 게 안 돼요? 한 3년? 오래됐다, 그만. 예. 아니, 됐다. 건강하시네요, 이렇게. 내가? 예. 건강해. 예. 이제 간 길에도 한 번씩 오지? 한 번씩 오지. 예. 자주 아니요? 예. 아, 예, 혼자 계십니까? 혼자. 좀 내야죠. 들어갈 차도 또 있겠다, 아, 그래도 오늘 여기 한 번 오고 싶더라고요. 아, 제가 잘 왔어요, 잘 왔어요. 예. 어릴 때 참 저한테 잘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거기 한잔 더 줄까? 예예예. 예, 예. 네, 예. 한번 얼굴을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내 우리 집에는 어디? 맞아요. 근데 뭐 고향 오면 여기 밖에 올 데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 와가지고 그때 한참 놀다 그래. 예. 물이 이제 많이 차 있어가지고요. 좀 크게 보이네요. 근데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이 저수지가 더 커 보이지 않았을까? 예. 어때요? 그렇습니다.
그죠? 제가 여기에서 이제 고기도 잡던 그런 생각도 나고요. 고기를 잡았어요? 예. 그리고 아이들은 여기서 수영도 하고요. 물이 좀 깊습니다. 이렇게 많이 타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물이 없을 때 있잖아요. 예. 제가 예전에 저기서 이제 소를 먹이거든, 저희 집에서요. 소를 키웠는데, 제가 그 소를 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산이나 들에 다녀서 풀을 먹이고요. 소꿀먹이러 다녔네? 예. 예. 저기서 소하고 같이 놀던 기억이 나네요. 여기서요? 예. 근데 어렸을 때는 이게 저수지가 크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 예. 예. 그래, 여기서 이제, 익사 사고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러죠. 시골 저수지는 꼭 그런 일이 있더라고. 예. 여기 형님 되시는 분도 여기서 혹시 소꿀 먹이고 그랬어요? 그렇죠. 저기 쪽으로 소 꼴먹이를 가고. 아. 저 산 위로 소 올려놓고. 예, 예. 올다가. 예. 다시 이제. 예. 소 찾으러 가고. 소가 혼자서 먹이 활동하고 있다가. 예. 또 이제. 친구들하고 여러 명이서 같이 가. 그러셨구나. 소가 한때는 제 친구였죠. 잘 지내셨어요, 소하고? 예. 소 등에 또 타보고요. 송님, 소가 말을 잘 듣던가요? 예. 저희 아버님은 어릴 때 제 소 등에 태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예. 예. 여기서는 오늘 파랗게 보인다. 예. 저수지가, 그죠? 예. 잔잔한데 물결은, 그죠? 그래서 잠깐 차를 마실 예정입니다. 그 주지스님 아셔요? 잘 알지는 못하는데, 네. 오늘 이제 자유롭게 누구나, 뭐,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가지고 차를 마실 수 있도록 준비가 돼요. 어쨌든 가보입시다, 그러네. 저수지. 여기 있으면 또 탁 터여가지고요. 예, 그러네요. 다 이렇게 보나이. 예. 어릴 때 여기서 연도 날리고요. 여기는 연 날리기 좋을 것 같아. 여기서 연 잡고 딱 뛰어가면 저까지. 이제 저수지를 보면요. 이 의식의 무한한 바다를 생각나게 만듭니다. 근데 여기는 저수지가 집 뒤에 있었네, 그죠? 예. 그때는 어렸을 때는. 예. 어릴 때 이제 어머니하고요, 저 밭에 가서 일하고요, 이렇게 이제 오는 것도 생각이 나네요, 이 길로. 아. 그때 이제 완전히 비포장도로였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랬겠죠. 그 신선생님이 나를 갖다 안 떼놓고 그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혼자서 이렇게 이제 다른 친구들 만나러 하다가 제가 억지로 붙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와보니까 어떠세요? 아, 좋습니다. 지금도 떼놓고 올 거라는 막 발부동 치면서 떼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닙니다. 저의 보호자지요. 제가 이제 영상을 잘 이제 찍어가지고 말입니다. 올려놓으면 이제 언제라도 예. 기억에 이제 남을 거 아니에요. 예. 친구들 중에 제가 유일한 그 구도자의 길을 가지 유일하게 수행자지 않겠나 싶네요. 그렇죠. 다른 예. 친구들 아마 평범한 삶을 가정을 가지고 이제 아주 평범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 예. 그리고 이제 저쪽이 이제 저희 이제 부모님 이제 묘소가 있는 장소. 아, 아직 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그러니까 문수사라는 절이 있는데요. 예. 제가 어릴 때 이제 그 초등학교 때 소풍을 오는 요 장소였거든요. 지금 이제 거기 가서 차 한 잔 이렇게 마시고요. 예, 근데 그러면 감사. 그때는 다 걸어서 예. 소풍을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비포장도로를. 예. 예. 스님도 아주 자유로운 이제 다 종교인들과도요 이제 교류하면서. 예. 가는 데마다 네. 가는 데마다 유리병 딱 하나만 있으면 예. 되는 거죠. 예. 이것도 이제 좀 솔라보로 만들어야죠. 예. 햇빛에다가. 굉장히 부드럽네요. 아, 그래요? 예. 갑시다. 낮은 산인데 울창하다는 느낌이 왜 들죠? 예. 응? 엄마. 이때서 봤을 때는 여기가 되게 산이 나지막했거든요. 예. 아주 트레일에 잘 잡은 것 같네요. 아, 그랬을까요? 제가 우리 온 길이네. 길이 이렇게 딱 나와있네. 신장로에. 예, 예. 저기 마을이고. 예.
저쪽에 이제 낙동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이제 평양 이렇게. 미안한데, 예. 제가 어머니가. 예. 여기 같은 여기가 딱 이렇게 마음이 딱 트이고요. 전 우주가 내 의식 속에 있다 하는 거예요. 선명하게 의식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높은 곳이나 탁 트인 데 가면요. 아, 왜 사람들 그런 데 좋아하는지. 막 힘들게 높은 곳에 등산을 가가지고. 예, 본능적으로. 그 정상에 딱 예. 올렸습니다. 예. 그 사람은 사람. 올라갑시다. 예. 마실 수 있도록 돼 있네요. 자유롭게 누구든지 와가지고요. 아 그래요? 예. 아 자유롭게 차 배식해서 먹을 수 있도록. 예. 여기가 아 여기 책도 먹을 수 있게 해놨고. 예. 이렇게 해놨 돌이 자연석이 그대로 있는데요. 예. 이 커피도 이렇게 먹을 수 있게 예. 했네요. 예. 차를 한잔 마실까요? 예. 겉으로 보이는 이 모습은 마음에서 이렇게 다 투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적으로 겉모습을 보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분의 마인드, 생각을 보거든요. 여기가 이름이 뭐라 그러죠? 약간 요가 사자암이라고 해요. 사자암. 아, 근데 사자암인데 여기 차를 잘 마시겠군. 그냥 무료로. 예. 아주 찻집을 개방으로 잘해놨네. 예. 이 바위를 보잖아요. 예. 아주 자연스럽게 해서 예. 사람 편안하게 와서 이렇게 차 마실 수 있도록 예.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